뭐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안 오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좀 아셔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워크북을 풀 때는 항상 어떻게 해라? 왜를 던지면서 풀어라. 왜 이게 맞을까? 왜 이게 틀릴까? 항상 고민하면서 풀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의 성적 상승에 효과가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수능 앞잡기 2강 최대한 우리가 진도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고 중간에 또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미니 테스트. 오늘 결석하신 보강자분들도 당연히 보강할 때 똑같은 수순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똑같이 풀 거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결석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제 제가 중간에 자 미니 테스트 봅시다 할 때 여러분도 보강할 때 꺼내갖고 테스트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답지는 제가 첨부를 해줄 거고 수업 시간에도 말을 해줄 거니까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그 이제 저기 뭐냐 그 대리 테스트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대리 테스트 검사할 때 권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숙제 한 것까지 같이 꺼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단어 테스트를 지금 앞 시간에 단어 테스트나 대리 테스트 지금 전혀 못 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권해는 끝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기할 건 다 말씀드렸으니 자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진도는 얼마나 나왔나요? 이거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두 개? 이거 한 개 나왔나요? 이거 하나 나왔어요. 그래요? 이거 다 안 나왔나요? 이거 맨 처음인데요? 이거 세 지문 중에 하나 나왔나? 아그 앞에 나온 지문은 뭐 알아서 학습해라 뭐 그런 게 있었죠? 자 생각해보니까 총 여섯 지문 중에 뭐 세 개만은 뭐 자습이었나 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와 상관 안 하고요. 그냥 순차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1, 2번 같은 경우 1번이 아마 이제 그 저기 뭐야 내용에서 막 뭐였지 뭐 get ready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뭐 example이었나 뭐였나 까먹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어쨌든 초반 부분은 여러분이 아마 처음 보는 내용일 거고요. 뒷부분이 이제 아마 여러분 진도 나가는 내용이 겹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내용은 안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가볼게요. 자, when gauging on your birth baby's health. 자, 새로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측정할 때 one of the first signs the doctors look for. 자, 첫 번째 징후들 중 하나랍니다. 의사들이 look for, 찾아보는. 됐어요? 의사들이 찾아보는 첫 번째 징후들 중 하나가 바로 뭐냐? is weight gain, 체중 증가랍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 혹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 있으세요? 한 10살 차이 나는 동생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잘 모를 텐데요. 저는 그 애를 길러봤잖아요. 항상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거나 아니면 애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나왔을 때 항상 측정하는 게 뭐냐면 몸무게예요, 몸무게. 그래서 얘가 몸무게가 이제 그 예상 몸무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일 때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표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 몸무게가 안 되면은 어떤 영양적으로 애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요소로서 무게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몸무게를 측정. 됐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딱 봤을 때 이제 여러분도 만약 몸무게를 측정한다면은 여러분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If you want,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요 To impress your doctor 너의 의사에게 감명을 주기를 원한다면 어떤 인상을 주기를 원한다면 뭐로요? With how fast your little one can gain weight 얼마나 빨리 자,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 나오면 얼마나를 쓰죠? 얼마나 빨리 너의 little one, 작은 것 그러니까 너의 작은 것이 뭐야? 너의 자녀겠죠, 아이겠죠, 아이 그러니까 너의 아이가 무게를 늘릴 수 있는가, 체중을 늘릴 수 있는가, 얼마나 빨리 해서 너의 아이가 얼마나 빨리 체중을 늘릴 수 있는가를 가지고 너의 의사에게 인상을 좀 주고 싶다, 우리 애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면 그러면 incorporate 하랍니다. incorporate는요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포함하다 라는 뜻으로 나와있죠. 포함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포함시키랍니다. A 5 to 15 minute massage. 그래서 마사지. 그래서 5에서 15분간의 마사지를 포함시키랍니다. 어디에다가 into your daily routine. 너의 일상생활.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주제. 이 글의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반 도입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생아의 체중이 바로 뭐다? 곧 그 아이의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체중이 좀 잘 늘었으면 좋겠다. 좀 당연히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우리 애가 좀 잘 컸으면 좋겠다. 몸무게 제때 맞춰서 딱딱딱 이랬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걸 원한다면 어떻게 해라? 정기적인 마사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5에서 15분, 15분간. 됐어? 그러면은 이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왜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근거가 나와야겠죠. 그쵸? 왜 마사지를 해줘야 아이의 체중이 늘 수 있는데? 애가 왜 건강해지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이하에는 근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왜 마사지를 해야 되는가? 마사지는요, 너의 아기를 편안하게 한답니다. 릴렉스하게 하고요. 그리고 에이드라는 거는 도움이 된다는 뜻이거든. 뭐에 도움이 되냐면 소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음식이 더 잘 흡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마사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체중이 늘려면요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먹기만 한다고 체중이 느는 건 아니거든요 아기 때는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먹여야 되면서 동시에 마사지도 해야 돼요. 이 규칙적인 뭐 식사는 뺄게요. 본문에 없으니까. 이 마사지를 하면은 애가 편해져요. 그리고 애가 소화가 잘 되도록 돕는답니다. 자, 소화가 잘 된다는 건 곧 무엇입니까? 영양분이 체내 흡수 잘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죠. 체내 흡수가 잘 된다. 그러니까 마사지가 아이가 이 잘 성장하도록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더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체내 흡수가 잘 된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더 나은 흡수는 너의 아이에게 준답니다. A better, 더 좋은 것을 준다고요. Then, 뭐보다 average chance of gaining weight. 그러니까 평균인데요. 평균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인 체중을 증가할 가능성이겠죠. 평균 체중 증가 가능성보다 더 좋은 것을 제공한답니다. 됐습니까? 즉 마사지를 해주면은 아이가 체중 증가량이 평균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더 나은 흡수 덕분에요. 됐죠? 그러니까 마사지를 해주라고요. In addition,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거가요. 게다가 마사지는 자극합니다. Growth enhancing hormones를요. 그래서 성장 강화 호르몬을 자극한답니다. 그러니까 애가 더 쑥쑥쑥 잘 자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Have you ever wondered? 자, 너는 이제껏 궁금해 본 적이 있냐? Y 이하를. 왜 동물들이 lick their young? lick 핥다거든요. 핥다? 혀로 핥다. 그럼 왜 동물들이 그들의 새끼를 핥는지를 궁금해 본 적이 있느냐? Just after birth. 막 태어난 후에. 막 이제 출산하고 난 후에. 여러분이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개를 길렀거든요. 그러면은, 그 개가 이제 새끼를 낳고 나면 계속 핥아요. 계속. 그럼 그 핥는 이유가 무엇이냐? 방금 전에 말했던 거랑 똑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즉 마사지라는 거죠. 마사지. 그러니까 일종의 개가 이렇게 막 핥는 것 자체가 뭐냐? 그게 새끼에게 해주는 마사지인 거고, 그 마사지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이제 얘가 이제 잘 뭐 신체에서 뭐 이제 이런 영양분 흡수나 이런 게 잘 돼갖고 더 잘 자랄 수 있게 된다. 이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큰 범주가 나왔습니다. 큰 범주. Touch is nature's way of stimulating growth 라고 나왔는데 얘도 주제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이 주제는요. 위에서 나왔던 주제랑은 조금 다릅니다. 얘는 거시적 주제예요. 거시적 주제. 자, 거시적 주제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이 본문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신생아가 잘 자라려면 마사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사지를 해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인간은 마사지를 하고요. 동물은 할기야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 공통점이 뭐냐고? 이 마사지와 할기야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이게 바로 뭐다? 신체적 접촉이죠. 신체적 접촉. 맞나요? 신체적 접촉이죠. 그러니까 신체적 접촉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 녀석들의 상위 개념인 거죠. 상위 개념. 좀 더 넓은 범주라고요. 넓은 범주.
됐어? 그래서 넓은 범주의 주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좀 큰 주제다. 그래서 거시적인 주제다. 좀 더 포괄적인 주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정리한 겁니다. 결국 접촉이라는 건 뭐다? 성장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됐죠?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Remember this.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문으로 나왔네요. 항상 명령문이 나오는 부분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아까 두 번째 문장도 명령문이었죠. Incorporate, 포함시켜라 이렇게. 명령문이 나오는 거는요, 필자의 강력한 주장 또는 요지가 드러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라 라고 강력 추천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랍니다. Every time은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whenever랑 같은 뜻이야. Whenever. 됐어요? 자, 뭐 할 때마다 your dog starts to lick you. 자, 너의 개가 너를 핥기를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won't stop. 그러니까 멈추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너는 이것을 기억하랍니다. 이것이 뭔데요? 긴 내용이야. Your pet, 너의 애완동물이 is just responding. 그저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요. 뭐에? 그의 본능이에요. 여기서 본능이라는 말 나왔죠. Intuition, 직관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Intuition, 직관. 직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본능과 좀 비슷한 의미인데요. 직관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내가 그냥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이게 직관이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 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개가 와갖고 나를 막 핥어. 그럼 그것 자체가 뭘 하는 거야? 애정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새끼들을 죄송해요. 내가 혀가 이래갖고 좀 나서 지금 특정 발음을 할 때 혀가 좀 아파요.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자, 다시. 그러니까 개가 자식을, 아니 새끼라고 발음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 아이를, 이제 강아지를, 막 태어난 강아지를 막 핥아주는 이유가 얘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신체적 접촉을 본능적으로 한 거죠. 본능적으로. 뭘 위해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쵸? 그런 것처럼 너의 만약에 애완동물이 너를 막 이렇게 핥고 계속해서 핥으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다? 그냥 그의 직관에 그냥 반응하는 것 뿐이라고요. 아,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 주인님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그 본능을 그냥 따르는 것 뿐이라는 거다. 그쵸? 자, maybe. 아마도 그는, 여기서의 그는 그 개를 말하는 거예요. 개. 개는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뭐라고요? 너가 could stand to gain a few pounds. 자, 여기서 stand to 동사원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래 제가 써놨습니다.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 likely to랑 같은 뜻입니다. 너가 뭐 할 것 같냐? 약간의 몇 파운드만큼을 얻을 것이다. 몇 파운드를 얻을 거라는 거는 몇 파운드만큼 체중이 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는요, 체중 증가와 건강, 그러니까 체중 증가는 곧 건강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체중 증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신체적 접촉을 한 거죠, 자기의 주인과. 근데 그 신체적 접촉을 하려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우리 주인이 내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체중이 늘었으면 좋겠고, 이 체중 증가로 인해서 뭘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의도가, 이 직관이 숨어져 있는 거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결국에는 신체적 접촉이 몸무게와 관련된 건강에 끼치는 영향, 이 바로 이 글의 전반적인 제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포인트는 뭡니까? 신체적 접촉과 뭐 제목이나 이런 건 제가 나중에 정해 줄 거니까 뭐 막 급하게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내가 제목만 모아서 또 줄 겁니다. 나중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신체적 접촉이라는 거, 그리고 체중 증가, 체중 증가는 곧 뭐라고요? 건강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본문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 좀 출제할 만한 거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런 걸로 출제하기가 좀 좋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삽입, 문장 삽입에 관련된 게 좀 출제하기 좋아 보입니다. 위에 보면은 in addition 나와 있잖아요. 요 부분이 좀 삽입으로 출제하기가 좋겠죠. 연결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흐름 문제로 출제하기 좋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마사지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글 자체가 마사지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는 마사지 얘기였거든요. 이 애니션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 내용은 신체적 접촉이라는 용어를 쓰므로써 범주를 좀 더 넓혔습니다. 그렇죠? 범위를 더 크게 했죠. 그러니까 이 글은 단순히 마사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땡인 거예요. 됐어요? 마사지 어쩌고라기보다는 이 글의 주요 내용은 뭐다? 신체적 접촉이 신생아의, 그러니까 막 태어난 어떤 대상이 되겠죠. 편의상 신생아를 할게요. 그래서 신생아의 성장을 촉구한다 라는 것. 이런 게 바로 이제 이 글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신체적 접촉과 성장. 그래서 얘네가 키워드예요. 키워드.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볼게요. 근데 원래 할기 할 때 마침내 리을 티그시에요? 티그시 아니고 티그, 리을 티그. 진짜요? 네. 그 시간이냐, 씨. 아, 진짜. 아니, 저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정규 과정 저도 거쳤어요. 나도 중고등학교 나왔어. 할기 정도 나도 알아요, 마침. 저 정도도 모르면, 씨, 어디 가서 한국인이라고 하지 마, 씨. 자. 두 번째 부분이요. 자, 가봅시다.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being smart or competent. 이 competent라는 게 이제 경쟁력 있는, 즉 능력이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똑하거나 경쟁력이 있는 것은요, isn't enough for them이다. 충분하지 않대요. 충분하지 않대요.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때때로 don't recognize talent, 재능을 알아차리지 못한답니다. 뭐 할 때요? When they see it,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자,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똑똑하거나 아니면 그냥 능력이 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채니까요. 됐어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제외하고 뭘 잘하는지 아세요? 영어 말고.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옛날에. 옛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물리는요, 너무 하면 물려요. 예, 네, 그래서 넘어갈게. 자,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나보다 훨씬 잘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딱 이렇게 여쭤봤을 때 여러분은 사실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도. 내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알지만 여러분의 수학이나 국어나 과학이나 이런 실력은 사실 알기가 좀 어렵죠. 물론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됐는데요. 어쨌든 내가 딱 알아채기란 사실 좀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지금 단순히 과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능력.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하나를 말해볼까? 임기응변 능력이라고 할까요? 임기응변?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뭔가 이 틀에만 갇혀서 하는 사람은 이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임기응변 능력이 좋은 사람은 그 상황에 맞춰서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임기응변은 좀 좋은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게 어떻게 쌓였는지 몰라요. 그냥 생겼어요. 그냥. 예. 지금은 이제 최근 한 4년 동안은 우리 학원 온 이래로는 제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전에 특히 강사 초창기 때는요. 학생들이 뭔가를 질문했을 때 내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좀 쪽팔리게도 잘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저는 임기응변을 아주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예. 그랬었던 것도 있죠. 예.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뭐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어쨌든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다? 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거를 알아채지 못한다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그거를 알아채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나의 똑똑함이라든가 나의 경쟁력을요,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현, 표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어?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주제가 될 텐데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Their vision, 그들의 시야는, 그들,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의 시야, 사람들의 시야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사람들이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너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걸 볼 때 그 보는 눈을 말하는 건데요. 그들의 시야가 is cloudy는 가려져 있대요.
뭐에 의해서? The first impression we give. 우리가 주는 첫인상에 의해서 가려져 있답니다. 예. 이제 지우가 저에게 준 첫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우의 재능을 알아볼 수 없는 거죠. 왜? 첫인상이 그랬으니까. 네.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은 can lose, 잃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을요. 어떤 일을? We want. 우리가 원하는 일을 잃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잃게 하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답니다. 뭐가요? 그들의 이 시야, 첫인상에 의해 가려진 시야 때문에요. 됐죠? 첫인상을 딱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것 같아. 그냥 얘는 딱 요 정도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이 사람의 실제 잠재 능력이나 이런 경쟁력적인 측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첫인상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그냥 얘 잘 일 못하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일을 잃을 수도 있겠죠. 일 못하네? 잘러.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관계도 잃을 수 있다고요.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안타깝게도 이 첫인상으로 인해서 저는 가려졌죠. 난 모르니까.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 이 첫인상에 의해서 나의 진정한 능력을 표출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내가 앞만 똑똑해봤자 의미가 없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뭔가를 얘기할 것 같네요. The way we present ourselves.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는 방식은요. Can speak, 말할 수 있답니다. More eloquently. Eloquently라는 게 아마 그 별주 단어... 안 나오네? 별주 단어는 안 나오네요. 그냥 설득력 있게예요. 그래서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답니다. Of the skills. 그 말에 대해서요. 말이네. 소리, 기술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냐? We bring to the table. 중요한 표현 하나 나왔네요. Bring to the table이라는 게 contribute to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기여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래 제가 써놨죠. Bring 목적어 to the table. 뭐뭐에 기여하다. 그래서 얘가 contribute to랑 똑같습니다. Contribute to 뭐뭐에 기여하다. 자, 그럼 우리가 기여할 기술들에 대해 더 설득력 있게 말해줄 수 있답니다. 뭐 한다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cultivate 한다면 원래 cultivate는 경작하다는 뜻이거든요. 가치를 일구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경작이 아니겠죠? 그러한 presentation, 발표, 보여주는 것을 뭔가 강화한다면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경작한다는 건요 뭔가 발전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러한 보여주기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면, 개발한다면 그러면은 더 설득력 있게 말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걸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날 인정을 안 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날 인정하게 만들려면은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라는 것도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티를 잘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한다. 티를 잘 내야 돼. 그리고 제가요, 할 수 있는 일은 이만큼인데 제가 티는 이만큼 냅니다. 제가 좀 그거 잘해요. 제가 좀 그거 잘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nobody likes.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뭐를요? To be cross off the list.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직역을 해볼게요. 리스트에서 crossed off 되는 거래요. 얘들아, cross라는 게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cross off가 뭔 뜻이냐면요. 만약에 여기에 이름이 딱 써 있어요. 만약에 이건데 막 얘들 이름이 써 있어. 그러면 이게 cross off예요. 됐어요? 이게 cross off라는 거야. 그래서 의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목록에서 지워진다라고 지금 해석이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운 거잖아요. 그렇죠? 번외를 지워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무도 목록에서 크로스 오프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워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Before, 뭐 하기 전에 being given the opportunity, 기회를 얻기 전에요. 연속적으로 지금 수동태의 표현이 나왔거든요. 해석에만 좀 유의하자고요. 이런 거. 이런 거. 됐어요? 그래서 목록에서 지워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고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받기 전에요.
어떤 기회를? To show others who they are.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기회. 됐나요? 즉 이겁니다. 내가, 거네가, 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딱 이제 보여줄 거야. 어, 내가 모이세한테 좀 이렇게 보여줘야지. 근데 이러한 기회도 없이 그냥 첫인상 보고 아, 얘 잘라 한번 대원. 이러면 너무나 아쉽잖아. 누가 이걸 원하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됐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누구나 다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Being able to tell your story from the moment you meet other people.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인데요. 정확하게는 주어가 being,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is라는 단수형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수일치를 조심해라. 자, 너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동명사니까요. 뭐로부터? 어떤 순간으로부터? 어떤 순간이냐? You meet other people. 너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됐어요? 자, 여기에는 지금 관계, 부사, when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관계, 부사, when. 됐어요? 네, 관계대명사절 아니에요. 그쵸? 자, 너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너의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기술이랍니다. 어떤 기술이냐? That must be actively cultivated.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기술이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내용 볼게요. 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 자, 만약에 이안이랑 나랑 처음 만났어. 근데 이안이가 첫 만남에서부터 드러내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됐어?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이런 게 능력이라고요. 이런 게 기술이라고. 어떤 기술이라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만 하는 기술이라고요. 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괜찮아. 나 한번 써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그럼 왜? 왜 이게 적극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기술인데요? 왜 그러냐면 In order to send a message.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야. 어떤 메시지냐? 100절 이하라는 메시지인데 You are someone. 네가 어떤 사람이래. To be considered. 고려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The right person. 적절한 사람이라고. For the position. 그 포지션에서. 됐어? 아, 내가 이 업무에, 이 직무에 제가 되게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쪽에서 저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어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어필할 줄 알아야 된다. 됐어요? 어필이라는 단어가 지금 안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어필이라는 거는 호소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해서 잘 드러내는 것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기술이 뭐라고? 필수라고요, 필수.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시적인 측면만 보여주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측면만 보여준다면은 뭐 이게 그냥 그렇네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나는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나는 전에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학원의 부원장으로서 면접을 이제 보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제가 만약에 만에 하나 제가 다른 학원을 간다면 저는 이제 그 피 면접자 입장이 되겠죠. 그동안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면접을 본 이제 제가 진행을 한 적도 되게 많고 면접을 당한 적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수십 번은 될 거예요. 수백 번은 될 텐데. 근데 그때마다 느낀 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기술. 요거. 내가 누구인가 하고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요 기술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제 실제 능력은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저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만큼 부풀릴 수 있어요. 저는요. 농담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뭐 지문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게 니네 대학교 면접 보잖아요. 대학교에서 면접을 보죠. 너네가 수시로 쓴다면요. 면접 그냥 사실상 다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 왜냐면 쌤 친구가 동국대학교 입학 사정관으로 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동창이. 걔가 뽑는 거예요. 걔가 그 학부생 뽑는 거야. 뽑는 게 미래긴 하지만. 근데 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학생들 면접을 볼 때 뭘 중요시 여기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이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면접 보러 오는 학생들은요 수백 수천 명이 와요. 면접을 보러.
그러면은 레퍼토리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어차피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 이 친구는 우리 학교에 와서 이렇게 한다면은 어, 이렇게 좀 잘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잠재력 이런 측면을 좀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례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아, 이 아이는 이 학생은 이런 잠재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당장에는 뭔가 이렇게 좀 뭐 당장에 뭐 성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엄청 두각을 드러낸 건 아니지만 이런 강점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면접을 좀 중요시 여기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천대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 그래서 거기는 면접을 50%를 보거든요. 성적 50%에 그러니까 생기부 50%에 면접을 50%를 봐요. 실제로 그런 대학교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께서 앞으로 대학을 가든 아니 하다못해 그냥 알바 자리를 구해요. 얘네가 알바 자리를 구하든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분의 어떤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자, 이어서 볼게요. 마지막 문장인 것 같네요. For that reason, 그러한 이유로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 대절이야가 중요한데 We all learn, 우리 모두는 배우는 게 중요하답니다. 얘들아, 이렇게 It is important that 하고 이렇게 나오는 패턴 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주제 패턴이야, 주제 패턴. 뭐뭐가 중요하다, 뭐뭐가 필수적이다 막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게 다 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녀석이다 라고 보면 된다. 자, 그러한 이유로 뭐가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배우는 게 중요하답니다. 뭐를? How to say the appropriate things. 적절한 것들을 말하는 방법을. 됐어요? 어떻게? In the right way. 적절한 방식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적절한 것들을 말하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to present ourselves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이 되겠죠. 됐어요? 여기 to 부정사, 여기 to 부정사 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데 어떤 방식이냐? 어필이란 표현 나왔네요. 그렇죠? That appeals to other people. 즉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즉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준다는 게 결국 무엇이냐? 즉 다시 말해서 tailoring a great first impression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tailor라는 게 원래 재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재단하다. 그 가위질 하자 막 재봉 같은 거 할 때요. 막 옷 만들고 이럴 때. 그 재단하는 걸 우리가 테일러라고 하는데 여기서 테일러라는 거는요. 뭔가 그냥 만들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다. 그래서 위대한 첫 인상, 대단한 첫 인상을 만드는 거. 됐어? 이 만드는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첫 인상이 중요하죠.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 글 전체의 요지이자 필자의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만 읽더라도 아,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주제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뭐 빈칸 같은 걸로 출제해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면 앞에 있는 문장 실컷 다 읽으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첫인상을 잘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여기서 테일러라는 단어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뭐 패러프레이징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죠. 빈칸의 핵심은 결국 뭐라고요? 네, 첫인상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잘 보여준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 단순히 너가 능력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표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표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포인트를 보는데 어법적인 포인트들이 사실 꽤 나와 있었는데 이게 어법으로 그 어법으로 안 나오는 질문들이 그때 있었잖아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갖고 이 부분 아마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면 보통 어법을 안 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아마 학교에서 안 나오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법으로는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어휘나 빈칸 같은 걸로 내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어휘 문제를 출제하기도 좋고요. 빈칸 아까 여기 찍어드렸죠? 이런 부분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이제 연우가 좀 졸고 있어갖고 피곤한 것 같으니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3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자습 번호인지 아닌지가 내가 헷갈려서 그것 때문에 그래.
아니 정신을 못 차려 그냥. 해명. 야, 그 벽 쪽에 앉은 사람들 벽에 기대지 마. 아직도 안 깼냐? 학창 시절 때는 진짜 거의 이렇게 자는 게 국룰이야. 이렇게 자는 거. 책상에. 나도 이렇게. 왜 그렇게 잠이 많은지 학창 시절 때. 나도 좀 모르겠어. 진짜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진짜 제가 잠이 진짜 많았거든요. 정말 많고 좀 이제 민망한 얘기인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를 제가 한 2년 정도 다녔었는데요. 거의 한 1년은 지각했어요. 제가 되게 불성실했어요. 저도 되게 불성실하고 예 막 회사 가서도 막 졸고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화장실 가서 잤다고 막 그런 얘기했었잖아. 그 사실 지각에 대한 일화를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게 다 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 때문에 그 저기 뭐야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순환선이잖아요. 지하철 2호선이 여기가 우리 집이고 여기가 회사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일로 가나 시간이 똑같아요. 둘 다 43분 걸려요. 똑같 딱 절반이거든 거리가.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골라도 타면 돼요 출근할 때.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이제 너무 피곤해갖고 잤어. 잤는데 한 이제 자고 깨니까 여기서 내린 거야 내가. 아씨 망했다. 반대편으로 가고 또 탔어. 그러니까 또 여기서 내린 거야. 또 반대편 가서 탔어. 또 한 여기서 내린 거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되게 일찍 나왔거든요. 이제 8시까지 출근인데 내가 6시에 차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성수역인데 그 건국대학교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성수역인데 성수역에서 내릴 때 몇 시였냐면요 12시 반이었어요. 12시 반. 근데 여러분 중에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는 6시간 반 동안 잠을 잔 거야 내가 거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카드를 찍으라는데 안 찍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모르죠. 그 교통카드를 찍는데 안 찍혀. 이게 막 삐삐삐 하면서 안 찍히는 거야. 뭐지 하고 삐삐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쪽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알림 같은 게 오더니 여기로 해갖고 이제 여기 그 저기 오래요. 영무원이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 열고 갔어 영무원한테. 갔는데 영무원이 이제 카드 다 줘달래요. 저한테 줘보래요. 줬어. 근데 6시에 구로디지털 단지역에서 타셨네요 이러는 거야. 되게 쪽팔린 거야 내가. 되게 민망한 거야. 그래갖고 그 영무원이 이제 하는 말씀이 원래 6시간인가 5시간인가 초과되면 안 찍히게끔 세팅돼 있대요. 원래 지하철. 왜냐면은 지하철 맨 끝에서 맨 끝으로 가도 6시간은 안 걸린다는 거야. 6시간. 그래서 이게 노숙자 방지용. 그러니까 노숙자 방지용으로 이제 6시간 이상 이제 만약에 지하철에 있으면요 나갈 때 이게 안 찍히게끔 원래 세팅이 돼 있대요. 나도 처음 알았어 그때. 근데 내가 그래서 분명히 뭐 했니 나고 6시간 반 동안 뭐 했니 나고 그래. 아, 나 되게 민망해갖고 좀 잤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원래 6시간 지나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하고 이제 찍어갖고 그렇게 해서 처리돼서 간 적도 있었어요. 뭐 그런 적도 있었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 그 또 여기 성수역이 또 차고지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때는 이제 출근하는 그 날은 아니었어요. 주말이었는데 주말에 이제 그 금요일 날에서 토요일 날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엄청 늦게까지 술 먹고 첫 차 타고 이제 갔는데 우리 집이 여기고 내가 여기서 놀거든요. 방배동에서 일로 갔는데 또 왔다 갔다 했죠. 내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내가 자고 있었어. 완전 꿀잠 자고 있는데 누가 나 이렇게 툭툭 깨워. 그래서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지하철에. 아무도 없어. 그 영무원이 이제 원래 그 차고지에 차를 세워놓고서는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순찰 다니는 거야. 그때 이제 내가 여기서 자고 있는 거 해갖고 이제 와갖고 이렇게 깨우더니 아 저기 그 어디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 막 봤어. 여기 어디죠? 그러니까 이게 성수역 차고지래요. 그래갖고 근데 보통은 이제 그게 원래는 차고지로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이제 순찰을 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밤 시간에 그래요. 밤 시간에. 왜냐면 그때는 술 취해갖고 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대낮이었잖아. 근데 12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대낮부터 이거 자느라 이제 차고지에서 안 나가는 사람이 설마 있겠어 해갖고 이 사람도 그냥 이제 안내방송만 나간 거지. 자 여기 이제 차고지로 돌아갈 거니까 다 나가라 이렇게 뭐 이제 안내방송을 한 거죠. 근데 난 자고 있으니까 당연히 못 들었지.
그리고 그냥 문 닫히고 그냥 차 오지고 광고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 점검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웬 어떤 놈이 이러고 차 잡고 있으니까 영무원도 황당해갖고 깨운 거지. 그래갖고 이제 영무원이 아 그러면은 제가 성수역으로 이제 빼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내리셔라 좀 친절하게도. 그래갖고 아 예, 감사합니다 해갖고 이제 했는데 문이 이렇게 다 열려있어.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일어나서 쭉 봤는데 한 명도 없어. 지하철 나 혼자 전세된 거야. 그래갖고 오씨 막 쩝하고 막 눕고 막 이런 막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요 다 잠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잠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잠이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희한한 게 뭔지 알아요?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뭐 내가 뭐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나이가 먹으면 잠이 줄어든다라고들 하잖아요. 뭐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저 최근에 6시간 이상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한 몇 년 최근 몇 년 동안 네, 평균적으로 어제도 제가 한 몇 시간 잤지? 한 3시간 잤나? 한 3-4시간? 3-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냥 멀쩡해요. 멀쩡해. 혀 이건 좀 낫지만, 피곤해서 낫지만 아무튼간 뭐 별로 지장이 없고 저 봤을 때 별로 안 졸려 보이잖아요. 안 졸려요, 저. 그래서 이때가 좀 잠이 많은 것 같아요. 키클라고 하나 보다.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좀 잠 좀 깼죠?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학교에서 했던 질문이지 않을까? 하고 좀. 아, 맞아요. 아, 2번도 했어요? 아까 우리 2번? 아, 그래요? 저희 3번.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3번 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n encounters. 보겠습니다. Encounter라는 게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거든요. 동사로 쓰면은 우연히 만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제 명사로 쓰이면은 그냥 접촉. 우연한 만남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촉이죠. Between strangers, 낯선 사람들 간의 접촉이 are common, 흔할 때. Then 그러면 some kind of governance. Governance라는 게 통치라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governing이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통치가 필수적이랍니다. 뭐를 기반으로 해서 based, not 나왔죠. 여기 but 보이죠? not able to, not able to. 여기가 A, 여기가 이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on their unique relationship as individuals. 그러니까 개인들로서의 그들의 어떤 고유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generic principle이니까 일반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통치가 필수적이랍니다. 즉 그 일반적인 원칙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법 아래에서 이런 거거든요. 자 일단 직역은 다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내용 설명을 해 줄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낯선 사람들 간의 접촉이 흔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낯선 사람들끼리 자주 만난대요. 예를 들어볼까? 내가 편의점 알바야. 그럼 나는 어때요? 낯선 사람들과 매일 만나죠. 매일 접촉을 하는 거잖아. 그쵸?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통치라는 게 필요하답니다. 이 통치라고 말하니까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규칙.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낯선 사람과 자주 만나는 상황에서는요. 왜?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아래에 평등하다라는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통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도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친한 사이에서의 자주 만남이라면요. 규칙이라는 거는 좀 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덜 필요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만약에 내가 뭐 연우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 근데 우리가 서로 이제 잘 모르는 사이야. 낯선 사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반반 내야지 돈. 근데 이제 우리가 친하니까 내가 연우도 돈 좀 내주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 물론 저는 반반 낼 겁니다.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만 낯선 사람 간에서의 어떤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내용 보자면 이어서 laws in the form of explicit cause. 자 explicit은 명시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시적인 코드의 형태에서의 법은요. 됐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코드라는 거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명확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주어 부분을요. 명확한 법. 그러니까 애매한 어떤 암묵적인 룰 이런 거 말고요. 명확한 법. 명확한 법. 그럼 명확한 법이 are never found, 절대 발견되지 않는답니다. 어디에서는요? Pre-civilized peoples에서는요.
그러니까 문명화가 된 건데 프리가 붙었으니까 이전이겠죠. 그래서 문명화되기 이전의 사람들이겠죠. 문명화되기 이전의 사람들에게서는요 명시적 형태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말 그대로 문명화가 되기 이전이니까 이때는 명시적 법이라는 게 없는 거죠. 명시적 규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암묵적인 룰만 있었겠죠. 암묵적인 룰만. 됐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막 선사시대 막 이제 막 창들고 막 사냥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냥을 우리가 어느 날 많이 했어. 그럼 사냥을 많이 했으면 뭐 옆집을 좀 나눠준다라던가. 이런 건 뭡니까? 그냥 도의적인 거. 그냥 암묵적인 룰. 이런 거지. 내가 옆집에 안 나눠준다고 해갖고 뭐 내가 뭐 잘못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시적인 법 같은 게 없었다는 거죠. 자, nor are they necessary 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제가 필기해놓은 게 보이시죠? 부정어 고치입니다. 부정어 고치. 그래서 nor라는 부정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 건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주어는요 앞에 나와 있는 those를 받는 겁니다. those. 됐어요? 그래서 뭐뭐 또한 필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도 그러하다 이렇게 하는데 nor가 붙었으니까 뭐뭐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필요하지도 않답니다. 그것들은 뭐라고요? 법이라고요. 법. 그러니까 문명화되기 이전에 그런 형태의 법은요 애초에 있지 않았답니다. 그런 문명화되기 이전 부족들에게는 이 명백한 법이라는 게 없었고요 필요도 없었다고요. 됐어? 그때 당시에 그 법이라는 게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의적이고 암묵적인 룰 그냥 이 정도만으로도 사회가 돌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어떤 이제 우리가 낯선 사람을 자주 접할 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법이나 규칙이라는 게 딱히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는 사람들이 같은 부족끼리 뭔가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착해서 살거나 다 아는 사람이야. 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뭐 법이라던가 이런 게 굳이 뭐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문명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낯선 사람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이 낯선 사람과의 어떤 이 그 접촉에 있어서 어떤 명확한 어떤 규정 같은 게 없다면은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LS와 accident라는 거는 사고로 많이 아시는데요. 우연이란 뜻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it's an accident, 우연이 아니랍니다. 뭐가? 배절 이하예요. 배절 이하는 끝까지입니다. as절이 이제 중간에 나와있죠. as modern society grows increasingly anonymous. anonymous는 익명의란 뜻입니다. 익명의. 여기에 name이라는 단어 보이죠? name, n-y-m. 이 n-y-m이 뭐냐면 name이야, name.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anonym 하면은 이제 익명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synonym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synonym? 이 synonym이 이제 저거예요. 그 저기 유의어, 유사어라는 뜻입니다. 이 syn이 similar거든요. similar. 됐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antonym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antonym. antonym. name은 name이고 anto가 anti거든요. anti. 그래서 반이어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NYM이 붙으면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nonymous는 익명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현대사회가 점차적으로 익명화되어 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낯선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함에 따라서요 뭐에 대해서 to perform more and more life functions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삶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삶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장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도 낯선 사람한테 돈을 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흔해지면서 the reach of the law 자, 법의 위치가 범위가 extend 확장됩니다. further and further 점점 더 확장됩니다. 어디로? every corner of life 삶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넓어진다. 이게 뭐라고요? 이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즉,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삶이 이제 문명화가 되면서 우리는 낯선 사람을 좀 더 많이 만납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 법이 끼치는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Every corner of life라는 게 뭡니까? 아주 디테일하게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됐어요? 아주 디테일한 영역까지 굉장히 넓은 범주로 이 법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예를 들면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 근데 내가 쬐어. 만약에 물건 들고 튀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어요. 법 같은 게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그냥 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날 제지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물건을 갖고 튄 이유가 뭔데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 보면 내가 갖고 안 튀겠지, 보통은. 그렇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먹튀하면 어때요? 그냥 먹튀하는 거야. 법이 없으면 이런 일이 팽배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려고 법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보자면 Dispute that were settled informally a generation ago. Dispute는 분쟁. 그래서 어떤 분쟁이냐면요. Settled된 분쟁이랍니다. Settle이라는 건 정착하다, 자리 잡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자리가 잡아진 거죠. 한 세대 이전에. 됐어요? 한 세대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정착, 자리 잡은, 즉 해결된 분쟁이 오늘날 일상적으로 administered, 관리되고 있답니다. According to written rules. 쓰여진 규칙에 따라서. 됐어? 자,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뭔 말인지 또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한 세대 이전에 어떤 분쟁이 있었어요. 이전에 분쟁이 있었어. 됐어? 근데 이 분쟁이 해결이 됐어. 그럼 이 해결이 된 게 이제 뭘로 나온 거야?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처벌을 가하자라는 법이 생겨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이후의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루틴하게 관리가 되는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학원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우리 학원이 초창기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문명화가 되기 전에야. 우리 학원에 어떤 규칙이 없을 때야. 어떤 학생이 터닝하다 걸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정을 해야지. 내가 나서. 그래서 조정을 했어. 그리고 이제 이때는 그냥 조지고 끝났지만 그냥 조지고 끝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뭐 예를 들어 펀딩이 적발됐다면은 뭐 이제 뭐 부모님을 모셔온다. 아니면은 뭐 그 이후에 뭐 2회 펀딩 걸리면은 뭐 학원에서 내보낸다. 서면으로 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쓰여진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이걸 한번 딱 정했어요. 그럼 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한테 공표를 했겠죠. 야, 이제부터 우리 학원에서는 펀딩 하나 걸리면 바로 학원 아웃이야. 알았지? 공표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지켜지는 규칙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 학원에서 생긴 규칙들이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생겼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이 한번 되고 나면은 그에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Indeed, 실제로 자, whereas some kind of formal standard 어떤 종류의 공식적 규칙, 기준이 없다면 we'd feel insecure. 우리는 불안하게 느낄 건데요. 콤마 다음에 for가 나오면 여기서의 for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콤마 for 같이 물게요. 콤마 for. 접속사. 그래서 뒤에는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이때 for는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하게 느낄 거랍니다. 어떤 종류의 공식적 기준이 없다. 공식적 기준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쓰여진 규칙을 말하는 거겠죠. 법을 말하는 겁니다. 법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불안하게 느낄 거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would literally be 말 그대로 있기 때문이랍니다. 있을 거기 때문이랍니다. 어디에 있을 건데요? At the mercy of strangers. 낯선 사람의 mercy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여러분이 이제 잘 해석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be at the mercy of 라는 표현으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뭐에게 그냥 휘둘리다? 그러니까 통제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휘둘린다. 그래서 낯선이에게 완전히 휘둘리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아까 전에 내가 그 편의점에서 갖고 째는 거 이런 거 말했잖아요. 낯선 사람한테 완전 휘둘리는 거잖아. 법이 없다면.
됐어? 그 얘기 한 거고요. 자, 어법적 포인트가 나와있죠? without과 작법입니다. without에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나와있고요. 또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나와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겠고요. without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what for라든가, if it were not for라든가, were it not for라든가 전부 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단골이야, 단골. 이 without과 작법. 특히 바꿔 쓰는 거. 진짜 단골이고요. 특히나 이거를 좋아하는 학교가 대진고거든요. 대진고가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우리 주역고가요 약간 대진고 냄새나게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뭔가 이 패턴 자체가. 그래서 역시나 요 부분 중요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This trend, 자 이러한 경향은 is a necessary consequence, 필연적인 결과랍니다. Of the alienation and depersonalization that began with agriculture. 농업과 함께 시작된 소외와 비인격화. 여기서 personal 보이죠? person. person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personalization 하면은요, 인격화인데 D가 붙었으니까 비인간적으로 본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외와 비인격화의 필연적 결과랍니다. 자, 이제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농업 이러한 경향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 낯선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면은 어떤 규칙을 부여한다, 법을 부여한다 라는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럼 이러한 게 왜 생겼냐? 너무나 당연한 결과적으로 생겼다고요. 너무나 당연하지. 그럼 뭐의 결과냐? 농업과 함께 시작됐다라는 거는요. 농업이라는 게 뭐야? 농사 짓는 거 아니야. 누가?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농사잖아요. 농사. 그쵸? 우리 문명의 초기가 뭡니까? 농업사회잖아요. 농업사회. 그쵸?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농업과 함께 시작됐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문명 초창기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의 문명 초창기부터 소외와 비인격화의 필연적 결과라고 했는데 소외와 비인격화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 소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거. 비인격화라는 거는 뭔가 이 사람으로 뭔가를 취급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서서 말했던 낯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글은요. 확장된 법 적용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적용의 이 확장이 됐잖아요. 법 적용이. 근데 이 확장이 된 배경이 무엇이냐? 왜 이게 확장이 된 거냐? 이 글을 다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주제에 가까운 문장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It is no accident 하고 나온 문장. 그 부분이 가장 주제에 가깝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출제할 만한 포인트도 역시나 꽤 많은데요. 흐름이나 어법이나 빈칸류로 출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빈칸으로 낼 만한 거는 어떤 문장 단위보다는 아까 주제문이 이 부분이라고 했죠? 주제문에서 빈칸을 내기가 좋으니까 anonymous 뭐 이런 거 빈칸으로 내기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요 부분? 요 부분도 빈칸으로 내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주제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 하고 끝낼게요. 아, 잠깐만요. 아, 시간이 안 되겠구나. 우리 테스트도 보고 하려면요. 그럼 진도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진도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그 교과서 테스트지를 좀 드릴 테니까요. 테스트를 보면서 여러분 그 데일리 테스트 본 거를 지금 다 꺼내주세요. 내가 확인할 테니까요. 그리고 번에는 숙제 꺼내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푸시는 동안 데일리 테스트를 확인도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있어봐. 이거 출력이 설정을 제대로 안 했네. 개인은 맛있는데 설정을 제대로 안 했네. 신분 계십니까?
다 됐죠. 답을 발표할게요. 1번에 3번, 2번에 5번, 3번에 2번, 그리고 A번부터는 그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서술형 제가 좀 써드리겠습니다. ABC까지는 대부분 잘 맞춘 것 같아요. A는 Hermit, B는 Hall, C는 Christine, D는 Emerging, E는 Helping. 그렇죠? 이렇게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 D에서 어프로칭으로 쓰신 분들이 이제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프로칭으로 써도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게다가 이제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잠깐만요. 어프로칭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from nowhere 라고 나와요. From nowhere and the man on the butchered mind. 아, 요 부분 때문에 조금 좀 부적. 그래서 이 어프로칭이 좀 부적절해 보이네요. 왜냐면 아 뒷부분이 없다면 어프로칭이 가능할 텐데 보통 우리가 뭐뭐에 접근한다라고 할 때는 어프로치 뒤에 목적어를 바로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타난 배가 라는 말이 좀 더 우리가 적합하기 때문에 emerged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문, 그러니까 그 단어의 특성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emerged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머지는 할만했고요. 자, 고생들 했고 잠깐만요. 그 방금 전에 본 시험 결과를 제가 안 써봤고요. 방금 전에 시험 본 거 잠깐만 쓱 한번 보고 갈게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오늘 오늘 잘했네.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숙제는요, 오늘 진도 나간 부분 있죠? 5월 30일 정도. 오늘 진도 나간 게 아까 3번까지 있었죠? 그래서 1에서 3번. 워크북 표시는 됩니다. 다 풀고. 채점도 뒤에 답지 있거든요. 그래서 채점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 질문할 거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질문할 거 체크.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좀 신경 써서 워크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